불려나? 가수? 야, 도우미야! 어? 준비됐어? 아, 버스킹은 무슨 버스킹? 아, 나 안 돼! 아, 나 진짜 안 돼! 너 가수 하고 싶다며? 그럼 일단 도전해보는 거야! 오늘은 너가 주인공이야! 곰! 곰! 렛츠 고! 여러분 소개합니다! 다음 차트 스타! 도루미! 평온했던 바닥이 무너지고 어둡던 개강이 붉어지면 뭔가 팀 뿌리는 것 같아. 더 자신있게! 괜히 상 안에 있을 것만 같고. 야, 도루미야, 일어나! 너 더 잘할 수 있잖아! 약간 긴장이 돼가지고요 가사를 까먹었어요. 여러분 이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땡큐. 돌비야, 다른 곡으로 한 번 더. 나는요 오빠가 성공. 그렇지. 가자. I'm in my dream. 그렇지. 영꼬나, 야, 나 목이 나갔어. 아, 나 그냥 가 쉴래. 하나, 둘, 셋. 아, 안 해. 넷, 아. 대기. 뒤로 돌아. 어. 왜? 돌비 훈련병. 네. 지금부터 가수가 되기 위한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난 못해. 오늘의 훈련은 랜덤으로 노래방 방 들어가서 노래 배우고 오기 훈련입니다. 에? 1번 방으로. 아니 민폐라니까. 아니. 하는데요. 저 노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노래 안 부르셔도 되는데. 아니 세 분 다 어떻게 소머리 창법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먹듯이 하면 되는데. 이렇게요? 너무 비슷해요. 나 세머리란 말이야. 세머리. 어때요? 세머리. 그러면은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노래 한번 추천해 주세요. 네. 네, 좋아요. 재밌겠네요. 자, 준비하시고 제가 좀 사랑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어떻게 두 분 커플이세요? 아니요. 저희 그냥 누나 동생. 두 분은 뭐 사랑을 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요 근래 하셔가지고. 에?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노래로 한번 해보실래요? 그 감정 표출을? 모든 걸 다 주니까 우리 미치도록 사랑했었지.
감정 주술러 훈련 더 받아야지. 잠깐만, 이거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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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 가수인데? 으악! 우와! 찾았다! 넌 나를 원해. 넌 나를 원해. 나 이분 알아. 아, 거지! 신호대인! 야, 뭐야? 저희 이상한 동물 아닙니다! 똘비한테 가수 되는 법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희가 훈련 중이거든요. 오! 똘비의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네, 예! 오, 일단 약간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일단 뭔가 노래를... 아, 그쵸! 아니, 뭐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아, 그쵸, 예.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0번 듣고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와! 어떻게 저희 겪어보실래요? 어머, 제가 저 완전히 지금 복면가왕이에요. 네. 복면이에요 저. 야, 이거 할 수 있어 너? 환상 속에 있어 다가설 수 없는 오. 나에게 너를 보여줘. 어, 근데, 어, 괜찮은데? 너에게 나를 맞춰가고 있단 말하지. 와, 깊다. 나에게 너를 주네할 뿐이야. 신비로운 너의 모습. 나에게는 사랑인가? 어둠 속에 한 죽임을 처음 느껴. 잘한다. 똘비 잘한다. 우와! 소질이 있네. 소질이 있어. 그러면 선생님 해주시는 거죠? 그래요. 좋아요. 오케이. 자, 똘비! 웅! 요이! 파이팅! 일단 뭘 하고 싶은지가 가장 중요해. 맞아. 일단 똘비가 어떤 곡을 부르면 좋을지 한번 정해보자. 내 노래를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되나? 그 선생님 작곡 잘하시던디. 그럼! 우리가 곡을 한번 써보는 거야. 나는 좀 귀에 익숙하면서 생소한 그런 느낌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알잖아. 그냥 노래가 익숙한데 생소해. C7 줘볼래? C7? 하나, 둘, 하나, 둘. 좀 밝게. 네. 아니 너 뭐야?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자 다시 꼭 공평하게 우리 그럼 불교 음악도 하나 하자. 그러자 반야심경 스타일로다가 나무 아비타불 주팍. 잠깐만, 나 뭔가 스쳤어. 해봐. 나나나나나나. 내가 지금부터 가사 쓸게. 그러면 제가 드럼으로 비트를 좀 만들어 볼게요. 그래. 좋아. 2, 3, 4. 나는 나라 하. 난 하염없이 걸어 다니는 동물인가. 뭔가 신기하지. 내 하늘을 봐.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한 수가 있으면.
늘어진대도 좋아. 저런 너나 태양 가까이 날아. 우와. 아, 노래 뭐 하냐? 선생님은 노래를 어떻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노래를 만들 때 약간 그래도 좀 내 얘기를 좀 담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걸 가사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유민님은 내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평소에 못했던 것들이나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가사에 좀 담아가지고 약간 대리만족이라도 하는 거죠. 내 이야기. 오. 좋아! 좋았어? 저! 결심했어요! 결심했어? 저! 오리 날다 말고 똘비 날다를 부르겠습니다! 날아오를 거예요! 그러면은 똘비 날다를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연습해보면서. 아! 그럼 공짜 레슨? 아유아유 너무 좋죠. 똘비는 공짜가 좋아. 하늘 위로 올라가 달에게 말을 했죠. 수없다. 선생님 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조금 신나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좋아요. 좀 네. 힘 있는 소리로 다시 해볼게요. 아! 하나, 둘, 셋, 넷. 아, 나는 꿈을 꿔줘. 잠깐만. 내 머리카락이 더 좋아. 이게 약간 나는 이러면 안 돼. 이 노래는 트로트는 아니잖아요. 이 노래 락이잖아요.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언제? 아, 나 까먹었네 또 가사를. 다시 하나, 둘, 셋, 넷. 말을 해줘. 선생님 잠깐만요. 여기에 힘을 한번 꽉 주고. 여기? 네, 한번 배심이요? 배심으로 한번 해봅시다. 호흡을 딱 주고 가봅시다. 나는 꿈을 꿨죠. 네모난 달이 떴죠. 하늘 위로 올라가 좋은데? 달에게 말을 했죠. 오, 좋았어. 나 왔어. 준비됐어? 준비됐어. 준비됐어. 장소도 준비됐어. 야! 잡았어. 됐어. 대박이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신유미고요. 오늘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다음 순서로는 똘비의 무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언젠간 날아오래 비둘기 똘비입니다. 좋아. 야, 똘비야, 너 날 수 있어. 학업에 지치고 직장에 지치고 지친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작은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꿈을 꿨죠. 네모난 달이 떴죠. 하늘 위로 올라가 달에게 말을 했죠. 하늘 위 떠있는 멋진 새 되고 싶어 날아올라 저 하늘 깊은 밤 하늘에 빛이 되어 춤을 출 거야. 무대로 들어와! 자, 들어와! 다들 들어와! 아! 들어와, 들어와! 이렇게 멋진 날개를 펴 꿈을 꿔요. 난 날아올래! 와! 소리 질러! 좋아! 사랑해! 너 사랑해! 너 사랑해! 야, 사랑한다! 야, 사랑! 그럼 당신! 사랑한다, 사랑해! 사랑해요, 화이팅! 사랑한다! 우리 모두 고마워요! 인생을 즐기는 거야! 와! 노래 좀 못하면 어때! 이렇게 즐거운데! 그냥 행복하면 되는 거야!